안녕하세요. 헬로 세금 이영빈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이죠.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 헬로 세금 시간에 배웠죠.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취득세는 주택 취득 중 큰 비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라는 특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특례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례의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주던 것을 올해 70 대책을 통해 미혼이나 중년 부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감면 대상 요건으로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 사정상 배우자와 멀리 떨어져 지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같은 가구로 봐줍니다. 다음은 소득 기준입니다.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직전 연도 기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역시 기존보다 완화가 된 것인데요. 기존에는 외벌이인 경우에는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해 주었으나 이제는 외벌이인 경우에도 7천만 원까지는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기준입니다. 취득가액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4억 원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만 혜택을 주던 것을 이제는 면적과 관련없이 혜택을 줍니다. 거래 방법으로는 꼭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혜택을 주며 증여 혹은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감면율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100%를 면제해주며 3억 원 혹은 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의 감면을 해줍니다. 이 특례의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후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을 해줍니다. 대책 발표일과 법령 제정일 사이인 7월 10일 이후 8월 11일 사이에 주택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은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혼부부가 집을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명의, 단독명의와 관련된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어요.